the 12 star fairies. 사색의 길로 떠나는 사연. 수원화서. 조선시대 마지막으로 축조된 수원화성은 조선왕조 성곽의 꽃이라 불린다.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우리나라의 성곽의 백미이자 조상의 지혜와 얼이 담긴 수원화성으로 기행을 떠나보자. 화성은 경기도 수원시의 팔달산을 끼고 낮은 구릉의 평지를 따라 쌓은 평산성이다. 대부분 성곽이 군사방어를 목적으로 지어진 것과는 다르게 화성은 정조의 효심과 꿈이 가장 큰 축조 배경이다. 수원 화성에는 모두 48개의 시설물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41개만이 남아있다. 그중 창룡문, 장안문, 화서문, 팔달문 내 4개 문은 치밀하게 설계된 성문으로서 건축미가 뛰어나다. 수원 화성 기행으로 먼저 총둘레 5.7km의 성곽 위 탐방로를 돌며 각종 시설물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감상해본다. 팔달문과 장안문은 각각 남북의 정문으로 석축으로 된 항아리 모양의 옹성을 쌓고 그 위에 2층의 누각이 세워져 있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또 서문인 화서문과 남문인 창룡문은 사방이 여장으로 둘러져 있고 옹성의 입구가 옆으로 나 있는 것이 팔달문과 장안문과 조금 다르다. 일명 북수문으로 불리는 유일한 수문인 화홍문은 남쪽으로 흐르는 수원천이 성내를 관통하도록 모두 7칸의 홍예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견고한 건축미와 자연경관이 빼어나기로 유명하다. 7개의 수문에서 세차게 흐르는 하천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광경은 수원 팔경의 하나로 꼽힌다. 화홍문에 이어 만나는 또 하나의 멋진 건축물이 동북강루다. 강루는 성곽의 높은 곳에 설치하여 사방을 둘러보는 망루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성곽 건축사상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로 평가되는 수원화성은 수원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지고 새로운 문화와 체험을 제공해주고 있다.